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여러분들. Summer Transfer. 자, 이렇게 세 마리 나왔는데, 올리세, 그리고 칼라비오리, 그리고 카마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마리 나왔는데, 카마다 먼저 볼까요? 자, 카마다 이선침투, 오른발잡이, 키가 180,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음으로 양발잡이. 부스터는 드리블 쪽과 땅볼 패스가 올라가고요.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슛,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수로 패스, 핀폰, 크루스, 바깥 감자, 마스터 마인드 패스, 체이싱. 자, 마마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패스가 받는 선수가, 패스를 받는 선수가, 원패랑 원터치 슛, 그리고 트래핑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헤딩까지도 좋아진다.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 일단 공미로 나왔기 때문에, 더블 터치 같은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뭐 다른 거, 커브 컨트롤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기술이 되게 이쁘게 달려 있는데 핀포인트 크로스도 달려 있네요. 달려 있고, 뭘 달면 좋을까? 투자행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유가 된다면은 엘라스티코랑 스테본 컨트롤 달아가지고 뭐 네이마르 더터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애초부터 기술이 이쁘게 달려있네 카마다. 자, 이렇게 카마다 만렙 한번 보도록 하죠. 비비비 데닐손 아무도 안 쓸 듯. 킥 때문에 그죠? 자, 카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올려봤는데 체감은 키가 180.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엄청 좋을 것 같지도 않다. 땅볼 패스는 괜찮지만 골결이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평범 조금 아래 수준 느낌. 카마다는 약간의 팬심이 있어야 쓸만하지 않을까 실전에서. 그리고 많은 팬심이 있어야 돈 주고 뽑을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마다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칼라피오리. 자, 빌더 왼발잡이, 키가 186, 커난이 불안정. 자, 컨디션이 안 좋게 나올 확률도 높지만 좋게 나올 확률도 높다. 평범할 확률이 낮다. 자, 반대발 정확도 보통이고요. 부스터는 수센 볼빛, 그리고 스피드 체력이 올라가고요. 룰렛, 중거리 슛,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낮은 로빈 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러커,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 고난도 걷어내기, 그리고 투쟁심. 그 외에는 기술이 굉장히 이쁘게 달려있거든요. 그 외에는 뭐 달고 싶은 거 달면은 좋지 않을까. 기술이 수빈데도 불구하고 원패랑 수루 패스가 달려있네. 뭐야. 자, 칼라피오리 만렙 한번 보도록 하죠. 칼라피오리. 자, 일단 수비 센스는 좋습니다. 수비 센스는 괜찮지만 공격으로 치기가 조금은 낮은 편이고요. 물론 이게 쇼타임이나 에픽에 비하면입니다. 조금 낮은 편이고 스피드도 빠른 편이 아니에요. 조금 요즘 나오는 선수에 비하면 조금 느린 편이고요. 체력은 아주 좋아요. 발밑은 아주 좋다. 발밑은 센터백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선수면은 그냥 수비력을 좀 더 내리고 하체 힘을 좀 더 줘가지고 풀백에다가 쓰는 게, 수비형 풀백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그냥 소소하다. 소소하다. 돈 주고 뽑을 만한 그런 능력치는 아니다. 커난 불안전은 에반데. 그러니까 불안정을 줬네 쇼타임에다가. 보통 쇼타임이나 이런 걸로 나올 때는 원래 스탠다드가 불안정이더라도 약간 보통이나 높음으로 바꿔준 다음에 내잖아요. 불안정으로 내줬네. 발밑이 되는 선수라 기술 달린 거예요. 그러게, 발밑이 좋네. 자, 그 다음에 올리세. 찬스 메이커로 나오고 커나니 보통, 반대발 정도 보통. 볼컨 골결, 킥파워, 피지컬이 올라가고요. 더블 터치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급강화 슛, 드롭슛, 라이징 슛, 중거리 슛, 힐트리,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 일단은 원패랑 수루 패스가 없고요. 그리고 원터치 슛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칸이 남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뭐 네이마르 더터 달기 위해서 스테본 컨트롤, 뭐
엘라스티코 이런 거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아, 그러면은 뭐 투쟁심, 투쟁심 정도 또 달아주면 될 것 같고, 뭐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리세. 삐삐삐삐삐삐삐삐. 얼리세. 자, 키가 무려 184거든요. 184인데 볼키핑이 93, 순발력이 89. 아, 체감이 카마다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카마다보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체감일 것 같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스피드도 괜찮고요, 킥파워도 괜찮고, 근데 연계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미들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크로스도 올릴 수 없는 수준의 플라이패스 능력치거든요. 차라리 이런 밸런스라면 그냥 공미나 윙포워드가 낫지 않을까. 골결이 조금 더 발달됐기 때문에 윙포워드나 공미로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 자, 올리세도 급강화가 달려있긴 하지만 골결이 좋지 않고 가마차기 능력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든으로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포든을 만나서 급강화를 먹어본 적이 저는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이나 살라 여전히 저는 많이 먹히고 있거든요. 아, 이 골결과 가마차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급강화는 거의 무쓸모 느낌이지 않나. 자, 올리세는 역시나 게임 성룡이다. 게임 성룡이다. 자, 오늘 나온 쇼타임들은 진짜 여러분들 돈 아끼라고 코나미가 위해 줬다. 오늘 거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